엄마가 폐암으로 알아놓으신 지 1년. 수술을 하고도 좋아지지 않아 나날이 병색 짙어가는 엄마 곁을 아버지는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. 자, 마누라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. 나 때문에 당신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기침이 나지. 기침 가래 다 받아내고 시간 맞춰 약을 챙겨드렸습니다. 그러면서도 짜증 한번 낼 줄 모르는 아버지의 손길엔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엄마가 먹고 난 빈 약봉지와 약병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진열장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. 1년 전 처음 발병했을 때 사먹은 약에서 병원에서 수술 후 지어준 약까지 기록까지 해가며 모았습니다.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할 텐데,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이 날 텐데, 나는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아버지, 대체 왜 약병은 진열장에 모으시는 거예요? 궁금하니? 네. 엄마 병이 다 나으면 엄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했나 물어볼 거 아니냐. 그때 이걸 보여줄 거다. 자, 어디 한번 보려구나. 나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. 아버지가 웃는 이유를, 그리고 빈 약봉지를 진열장에 정성들여 진열하는 이유를. 아버지는 엄마가 언젠가 반드시 병을 털고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. 나도 믿게 됐습니다. 빈 약병과 함께 진열장에 가득 채워진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엄마를 꼭 완쾌시킬 거라는 걸 말입니다. 한국방송